오늘은 세대 스티치를 좀 더 빠르게 해볼 거예요. 바느질 할 가죽, 쪽과이, 바늘, 라이터, 실을 준비해 주세요. 가죽의 겉면을 내 왼쪽에 둔 상태에서 왼쪽 바늘부터 한 칸 앞으로 끼워주세요. 왼쪽 바늘을 완전히 통과하지 않은 상태로 오른쪽 바늘을 아래쪽으로 겹쳐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주세요. 그 후에 왼쪽 바늘을 완전히 통과시킵니다. 이때 오른손으로는 바늘을 왼손 검지로 실을 몸쪽으로 당겨주면서 오른쪽 바늘을 같은 구멍에 넣어줍니다. 그 후에 바늘을 같이 당겨서 스티치 모양을 잡아줍니다. 한 번 더 해볼까요? 왼쪽부터 바늘을 구멍에 넣어주고 오른쪽 바늘을 십자가로 겹쳐줍니다. 실을 내 몸쪽으로 당겨주면서 오른손을 돌려 오른쪽 바늘을 넣어줍니다. 이때 주의할 점은 오른쪽 바늘이 들어가고 나서 완전히 뽑기 전에 바늘이 실을 통과했는지 이렇게 확인해 주셔야 돼요. 새들 스티치, 이제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겠죠?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! 안녕!